망사객잔에서 요리 3분 긴급 모집! 고수익, 고복지 보장, 급여 협의 가능! 이거 봐! 고수익 긴급 채용 공고야! 돈 벌 기회라고! 응? 그러게? 설마 온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걘 누가 주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혼내잖아! 새 조수를 구할 것 같진 않던데? 공고 뒤에 문의는 지배인 회안을 찾아주세요 라고 쓰여있네. 한번 올라가 볼까? 언소 걱정도 되니까 겸사겸사 묻는 거지. 지배인님, 그럴 필요 없어요. 고작 손댄 거로는 요리하는 데 지장 없다고요. 당장은 지장 없어도 회복이 더뎌질 거야. 요 며칠은 쉬면서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안녕 지배인, 언소도 있었네. 응?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여기까지는 어쩐 일인가? 공고를 보고 언소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러 왔어. 제가 그 공고 붙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희까지 걱정하게 했네. 별일도 아닌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봐,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나 해보지 그래. 네, 실은 이번 해등절에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급해져서 실수로 냄비에 손을 대었지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잖아.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실수할 때가 있다고. 게다가 이깟 부상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리하지 마. 그러다 덧나면 하루 이틀로 안 낫는다고. 해등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가게에 손님이 많은데 아직 쉴 때는 아니죠.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는데 대타 요리사가 우리 객잔에 먹칠이라도 한다면 전 무조건 반대예요. 말하는 것 좀 봐라. 대체 누가 지배인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말도 맞긴 해. 언소는 명색이 요리왕 대항전의 최우수 선수인데 대타로 아무나 데려올 순 없지. 으스대는 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한 수준의 요리사라면 다들 본인 장사하느라 바쁘지 않겠어요? 대타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급여를 더 높여야 하나. 요리를 잘하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라. 딱 너잖아. 생각해보니 그랬었지. 그땐 싸움 솜씨만 기억하고 요리 솜씨는 까맣게 잊었지 뭐야. 요리 솜씨는 잊고 싸움 솜씨만 기억하다니. 객잔 지배인답지 않은 걸.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 암튼 너라면 언소도 마음 놓고 주방을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언소? 너라면... 확실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단 낫겠지. 그럼 우리가 맡아도 되는 거야? 미리 말하건대 객잔 요리는 개인 요리와 달라.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한동안 주방에서 도와줄게. 결국은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거잖아. 지배인님, 객잔에 여분의 조리도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당장 준비해 올게. 준비 끝. 어서 봐봐, 너를 위해 맞춤 제작했어. 에이, 이 정도 손재주는 별거 아니지. 그럼 언소, 여긴 너희한테 맡길게. 이럴 필요 있나? 그냥 있는 부뚜막을 쓰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에이, 그게 아니야. 난 널 믿어. 지배인님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다만 기존 부뚜막이... 너한텐 좀 높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까 말한 대로 객잔 요리는 개인 요리와 달라 요리의 색, 맛, 향을 신경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신속, 정확, 안정까지 챙겨야 하지. 몸에 안 맞는 부뚜막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면 온몸이 쑤시는 건 물론이고 조리 속도도 느려지게 돼. 그럼 손님들도 기다리다 지친다고. 그래서 요리사는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이게 바로 신속이야. 그럼 정확이랑 안정은 또 뭔데? 하, 정확이란 고기의 어느 부위부터 자를지, 기름을 얼마나 부을지, 재료는 언제 볶아야 할지를 정확히 보는 거야. 집밥을 만들 땐 요리가 싱거우면 소금을 넣고 짜면 물을 넣으면서 상황에 따라 간을 맞추면 되지만 객잔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진짜 망치면 내가 먹어버리지 뭐. 마지막으로 안정이란 아무리 까다로운 요청사항이라도 안정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야. 특히 각지에서 온 손님들은 입맛이 저마다 다르거든. 손님들의 식습관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특색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헤아려야 하지. 그건 좀 어렵네. 괜찮아. 여행자는 견문이 넓으니까 막상 해보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게다가 나도 한동안 주방에 남아서 도와줄 거니까 모든 손님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걸.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기본적인 요리법은 내가 알려줄 필요 없겠지? 각 테이블의 요청사항을 헷갈리지 않기만 하면 돼. 히히, 내가 같이 기억해줄게. 걱정 말라고. 몇 번 테이블이었더라? 1번 테이블은 파 넣고 안 맵게, 2번 테이블은 파 빼고 맵게, 3번 테이블은 맵고 안 맵게. 나 방금 녹시 나간 건가? 쉬는 시간도 없다니 머리가 어지러워. 원래 객잔에 손님이 이렇게 많아? 요즘 성숙이라서 그래. 객잔 요리사 일은 처음일 텐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다행히 이번엔 다 단골 손님이고 까다로운 요청사항도 없었어. 안 그랬으면 더 번거로웠을걸? 이런 요청사항이 정상이라고? 행인도 부위에 간장 추가라니 나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세상은 넓고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법이지. 모든 걸 수용하는 게 바로 리월 요리의 본질이야. 게다가 손님들의 요청사항은 명확하니까 그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 정말 까다로운 건 알아서 해달라는 손님들이야. 혹시 마감하셨나요?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괜찮아. 지금부터 야외 취사 준비를 해도 늦진 않을 거야. 맞아. 게다가 이건 영감 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빠 탓이잖아. 페이몬? 그럼 설마 여행자도? 어? 여행자! 페이몬! 여기에서 다 만나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나랑 여행자는 여기서 일손을 돕고 있거든.
대충 알겠지?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아버지가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 정반대야. 우린 리월에 휴양하러 왔어. 온 김에 돌아다니면서 영감도 찾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바빴으니까 쉬지 않으면 다음 임무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하셨어. 간만에 휴가기도 하고 해등절까지 겹쳐서 오빠가 우릴 데리고 리월에 놀러 온 거야. 리월항에서 재밌는 마술을 많이 봤거든. 아, 리월에선 고개라고 하나? 고개를 리월극이랑 짐승춤과 결합한 사람도 있었지. 정말 흥미진진했어. 그래서 며칠 더 머무르면서 영감을 수집해볼 생각이야. 저번에는 경책산장에서 약심 할머니를 찾아뵈었고 오늘은 근처에서 영감을 수집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밥을 못 먹었지 뭐야.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폰타인이랑 리월엔 해산물이 많지만 요리 스타일이 다르잖아. 모처럼 왔는데 맛보지 않을 수 없지. 이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 중 하나야. 아하! 그럼 뭐 먹어봤어? 내가 추천해줄까? 이름만 들으면 전혀 매울 것 같지 않은 생선 요리를 먹었어. 설마 삶은 검정농어 말하는 거야? 처음엔 다들 그렇게 오해하곤 하지. 리넷은 그 맵고 향기로운 물고기 요리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살에 들려서 하루 종일 말도 못했어.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 꾸리륵. 오빠, 프리미네, 배 안 고파? 조금 고프긴 해. 아, 그러게. 그럼 여행자, 요리 좀 부탁할게. 메뉴판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 마침 네가 있으니까 추천해주면 되겠다. 우리 입맛을 잘 알잖아. 그리고 매운 건 넣지 말아줘. 부탁이야. 사실 난 삶은 검정 농어가 꽤 맛있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먹으면 살에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먹어볼래? 됐어. 네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맞춰볼게. 그렇군. 폰타인에서 온 손님이 매운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 그렇다고 간을 약하게 하면 리월 특색을 느낄 수 없을 텐데. 어디 보자. 게살이랑 생새우살을 볶은 요리가 있는데 느끼하고 간이 세 보이지만 먹어보면 괜찮아. 감칠맛이 아주 끝내주지. 요리 이름이 뭐야? 좋은 질문이네. 레시피에 따르면 금빛 꽃게알과 옥구슬 같은 생새우살이라는 뜻을 담아서 금옥만당이라고 해. 자, 여기 레시피가 있으니까 준비되면 한번 만들어봐.
금옥만당 대령이요. 아, 그러고 보니 여행자랑 페이몬도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같이 먹을래? 배가 좀 고픈 것 같네.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그렇지? 아무래도 이번엔 너희가 손님이니까. 어? 왜 아무도 들지 않는 거야? 소스가 좀 진해 보이는데. 리월의 식사 매너대로 한번 사양해야 하나? 그럼 내가 먼저 여행자의 솜씨를 맛볼게. 어때? 물 좀 줄까? 괜찮아. 아주 깔끔하고 감칠맛 나네. 소스가 있어도 해산물 본연의 맛이 느껴져. 너희도 먹어봐. 이 맛은 설마 꽃게알인가? 딩동댕! 역시 리넷이야! 어쩐지 생새우살이랑 잘 어울린다 했어.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이
요리는 새우에 게를 추가해 더 감칠맛 나고 부드러운 생새우 살과 게살 찹쌀이 만나서 풍미와 식감이 더해졌어. 금빛 꽃게알과 옥구슬 같은 생새우 살! 이란 뜻을 담아서 금옥만당이라고 부르지. 오!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이상하다. 페이몬이 언제부터 이렇게 박식했지? 요리가 입에 잘 맞닐 리넷? 어? 에? 금옥만당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다 먹은 거지? 리월에서는 많이 먹는 게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들었어. 고마워. 정말 맛있어. 왜 아까 더 먹는 거야? 이봐, 내 것도 좀 남겨달라고. 드디어 젓가락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됐어. 응, 린이랑 리넷은 손재주가 좋아서 리월에 오자마자 적응했는데 난 최근에 겨우 익숙해졌어. 그러고 보니 리월에는 밥그릇과 젓가락으로 공연하는 고개가 있었지. 마술사의 좋은 조수가 되려면 이 연습을 게을리해선 안 되겠네. 리넷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문데? 직접 말하다니. 설마 리넷도 너 때문에 변한 건가? 어쩌면 네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다음에 폰타인에서 만나면 다른 동생들에게도 솜씨 좀 보여주겠어? 대요리사님? 오! 그럼 일찍 예약해야겠네. 리넷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문데? 직접 말하다니. 설마 리넷도 너 때문에 변한 건가? 어쩌면 네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다음에 폰타인에서 만나면 다른 동생들에게도 솜씨 좀 보여주겠어? 대요리사님? 오! 그럼 일찍 예약해야겠네. 에너지가 과잉 충전됐어. 소화 모드 진입. 응, 평소에 오빠랑 나는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먹지 않거든. 그리고 예의상 식사 자리에서는 절제하는 편이야. 그래도 가끔 가족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빠랑 프리미네가 서로 양보하는 걸 계속 기다렸다면 요리가 다 식었을 거야. 좋은 아침. 지배인님이 그러는데 처음 온 손님과 단골도 아주 만족했다더라.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네 실력으로는 일상 업무를 감당하기 충분하겠어. 입맛과 요구가 까다로운 손님이 온다면 몰라도 말이야. 우와, 그런 손님도 있어? 당연하지. 특히 요리는 거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책만 엄청 읽은 책벌레 말이야.
툭하면 조리법이 전통에 맞지 않는다거나 몇백 년 전의 맛과는 다르다고 투덜대지. 여기가 망석액전인가? 나름 전통 있는 곳이네. 주인장, 대피요리가 있으면 빨리 줘. 제일 비싼 걸로. 파르잔! 아, 선대! 안녕! 오,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여긴 어쩐 일이야? 오히려 우리가 묵고 싶은 걸? 어디서 여행 다닐 돈이 생긴 거야? 게다가 제일 비싼 요리까지 시키다니. 여행이 아니야. 나 같은 학자가 함선 고문 자격으로 해외 출장 다니는 건 흔한 일이지. 파르잔 선배, 좀 기다려주세요. 다 같이 밤을 새웠는데 왜 선배만 저렇게 멀쩡할까요? 정말 백설 넘은 게 맞는지. 내가 밥 사겠다고 할 때부터 저래. 큰 실수를 했네. 레일라! 그리고 도리도 있잖아. 정말 보기 드문 조합이네. 그랬구나. 정말 바쁘겠네. 그래도 여기 주방장이 인정할 정도면 정통 객전 요리를 못 먹을 걱정은 없겠어. 그래서 리월에는 어쩐 일이야? 아까 함선 고문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폰타인에서 새 함선을 구했는데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뒀어. 홍보할 수만 있다면 정말 큰 사업 기회라고. 그래서 요즘 시범 운행 중이야. 오르모쌍구에서 이도까지, 이도에서 리워랑까지, 그 뒤로는 돈만 항구까지 갈 예정이지. 저랑 선배는 나침반이랑 장치 조정을 돕기 위해 고용됐어요. 어젯밤엔 운례해서 밤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죠. 야근 수당은 줄 거야. 두 사람은 자원해서 한 거라고 계약서에도 특별히 명시했거든. 정말 빈틈없네. 그럼 밥을 산다는 것도 일종의 보상이겠지?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비싼 요리를 주문했구나. 마음대로 주문하라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그럼 먼저. 파르잔 선배, 물론 나도 제일 비싼 요리로 보답하고 싶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가장 비싼 리월 요리는 해산물을 왕창 쓰거나 엄청 공들여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어. 그치만 우린 오랫동안 바다에 있었는데 또 새우나 생선을 먹으면 별 감흥이 없지 않을까?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게다가 레일라는 배고파서 기절하기 직전이라고. 네?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닌데요. 나이만큼 덕망 높은 파르잔 선배가 배고픈 후배를 기다리게 하진 않겠지? 후배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어째선지 함정에 걸린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요리도 시키지 말자고. 그걸 제외한 다른 비싼 요리는 얼마든지 좋아. 부탁할게, 여행자. 오래 안 걸리고 해산물이 아닌 거면 돼. 나머진 너한테 맡길게. 선도장, 죽순 수프, 황금 새우볼, 골든 크랩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나? 아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하루전 선배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졌네요. 최대한 비싼 요리로 골라주시겠어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비싸고 해산물을 넣지 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럼 대부분 요리는 제외네. 대체 누가 이렇게 깐깐한 요구를 한 거야? 도리 녀석,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객자는 요리정이나 신호런이랑 달리 비싼 식재료가 항상 구비된 건 아니야. 보통 예약 손님이 있을 때만 준비하지. 일반적인 식재료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고급 요리라. 그건 요리사의 기술과 요리의 창의성에 달렸어. 번연급권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지금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가격은 3만 모라야. 3만이라고? 재료도 평범하고 시간도 얼마 안 든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건데? 이 요리의 기술은 시간이 아니라 요리사의 칼솜씨와 불조절에 달렸어.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가늘게 썰고 뭉쳐서 불에 볶기만 하면 돼. 다양한 식감이 차례대로 느껴지는 요리지.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잘 뭉치고 각자 알맞게 익혀서 맛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바로 이 요리의 진가야. 잘하면 인류 요리고 못하면 평범한 다진 고기가 되겠지. 아하, 알겠다! 이 요리가 비싼 건 재료비가 아니라 요리사의 기술비 때문이구나. 걱정 마. 고기를 뭉치는 잡일은 내가 해줄 수 있어. 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해. 걱정 말고 도전해봐. 망쳐도 네가 만든 건 기쁘게 먹을 수 있어.
먹어? 와, 냄새가 정말 향기로운걸? 아, 참! 페이몬이랑 여행자도 아직 아침 안 먹었지? 같이 먹을래? 아, 도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지? 공짜 아침을 사주다니. 군사업은 다 식사자리에서 성사되는 법이야. 자자자, 어서 편하게 앉으라고. 평범해 보이는 요리네. 사전 조사해본 대로라면 별로 비싸진 않겠지? 3만 모라만 안 넘으면 1만 모라까진 뭐. 이 요리가 하룻밤을 세운 보상이 될 수 있을까? 본전을 찾을 수 있을지는 너에게 달렸어, 여행자. 힘들고 피곤하네. 빨리 자고 싶다. 어서 먹고 자러 가야지. 이건 닭다리 살인가요? 아니, 버섯 돼지고기 식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 자세히 맛보니까 혼자 향도 나고. 정말 놀랍네.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햄? 대체 어디에? 어! 히히, 벌써 눈치챘구나? 맞아, 사실 이 요리는 여러 가지 고기가 뭉쳐진 거야. 나랑 언소가 꽤 고생했다고. 잘은 모르지만 고기 종류에 따라 익히는 시간이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요리는 맛이 아주 조화롭네요. 그건 영업 비밀이야. 여행자의 특별 요리였구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참, 이 요리 이름이 뭐야? 아, 소개를 깜빡했네. 이 요리는 번연 극광이야. 고기가 한 가닥씩 겹치는 모습과 다양한 식감을 표현한 거구나. 리월의 사자성어에서 따온 거 맞지? 원래는 다양한 악기를 동시에 연주해서 시끌벅적하다는 뜻인데, 이 요리에도 잘 어울리네. 알고 있었구나. 다들 졸업하기 전에 최소 20가지 언어를 배우잖아? 설마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네? 예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너도 지론파라는 걸 까먹을 뻔했네. 저기 이 요리 얼마야? 얼마 안 해. 단돈 3만 모라야. 3만! 까! 그나저나, 페이몬? 여행자? 아까는 내가 같이 먹자고 했지만 밥을 산다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건 합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역시 세상에 공짜란 없구나! 맞아, 맞아! 장사꾼은 신용이 생명이라고! 일모라도 돈이잖아. 그래, 학비 냈다고 생각하자. 수메르에 돌아가면 반드시 사람을 구해서 이 요리를 복제한 다음 큰 돈을 벌고야 말겠어.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나네요. 역시 맛있는 요리는 힘이 돼요. 지도 교수님께서 청년은 논문과 책에 파묻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가서 각지의 별하늘을 볼 기회를 만들라고 하셨죠.
인턴 체험인 셈이겠죠? 그래도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저렴한 재료로 고가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그럴싸한 이름부터 지어줘야 하나? 역시 눈치챘구나. 어젯밤에 약속했을 땐 다들 밤도 샜고 멀미하길래 다음 날에도 많이 못 먹을 줄 알았거든. 결과는 너도 봤지? 그래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는데 네가 해낼 줄이야. 역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 두 사람한테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소한 이득을 취하려들다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그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어서 이런 말에 자격이 있는 거라고. 네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맞춰볼게. 비록 선도장이랑 죽순스프는 못 먹었지만 번연급관도 나쁘지 않았어. 고마워. 물론 신식장치는 내 전공이 아니지만 도리의 제안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 새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시장에서 고사작을 사면 돌아가서 잔뜩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제일 낮은 급여를 제시해 모든 유론파 경쟁자들을 쫓아냈지. 힛! 오늘 아침 시작이 좋네. 오늘도 잘 부탁해. 아침, 오늘도 고생이 많네. 요리사 일에 나날이 익숙해지고 있는걸. 이제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도 문제없겠어. 그만!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늘 곤란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 내가 무슨... 어이쿠! 리월에서 형씨를 만날 줄이야? 그... 무슨 속담이었더라? 세상이 넓고도 좁다예요, 형님. 그래, 그거야! 맞지? 아야토 형씨! 소머리 이토? 네? 비행, 타공의 백철 땅딸보? 그리고 여행자까지? 이렇게 많은 친구를 만나다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네. 전엔 돌아가서 돈 모으겠다면서 왜 다시 온 거야? 아, 이 몸의 실력으로 돈 벌기란 식은 죽 먹기지. 오늘은 거하게 한 끼 먹으러 나온 거야. 그리고 장군이 리월에서 어떻게 지내나 볼 겸 왔어. 얼마 전에 리월에서 곤충 싸움을 연다길래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끝났지만요. 뭐? 그 대회를 놓치다니! 휴, 정말 아쉬운걸.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히 이토 씨를 만났으니 그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군요. 하하! 좋지 좋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런데 요리사가 어디 있지?
이봐, 요리사 좀 불러줘. 내가 거하게 한 끼 쏠 테니까. 뭐? 이봐, 소몰이 이토는 지금 소설 속 큰손이 주문하는 장면을 흉내내는 거잖아. 체면 좀 살려주자고. 아! 이런 장난꾸러기를 봤나? 그럼 그 주방장 좀 불러줘.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라면 금옥만당이랑 번연급권이 있는데. 형님, 예산도 신경 쓰시죠? 저기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건 없나? 가성비라. 만족의 기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향과 뒷맛이 깊고 양도 푸짐해서 최고의 선택이죠. 만족의 기쁨! 좋은 이름이야. 듣기만 해도 만족감이 느껴지는걸? 그럼 이걸로 정하자. 친구끼리 모인 자리니까 너무 호화로울 필요는 없잖아? 이토 씨는 안목이 높네요. 저도 너무 정교하고 우아한 요리는 별로거든요. 우리 서로 마음이 잘 통하네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하하하! 맞아! 바로 그거야! 정말이야? 뭐, 너희가 좋으면 됐어. 바로 그 순간 붉은 방망이가 화우 여보의 신기를 향해 돌진하는 거야. 역시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규양다운 정말 멋진 전투였군요. 저쪽 분위기가 너무 숨막혀서 대충 둘러대고 나왔어. 아무튼 아까 협조해줘서 고마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헷! 네 친구는 정말 개성 넘치네. 그래도 만족의 기쁨은 만들기 어렵지 않은 요리라서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고 보니 왜 이름이 만족의 기쁨이야? 푸짐한 고기 요리인데 이름이 전혀 와닿지 않는걸? 고기 요리라고는 안 했는데 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부로 고기의 향을 낸 요리야. 그래서 만족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소몰이 청년, 콩을 못 먹지? 어떻게 다른 걸로 바꿔야 하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방금 두부라고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잠깐! 주방은 관계자외 출입 금지야.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너희 형님한테 메뉴 좀 바꿔달라고 말해줄래? 이 몸은 아야토용 씨를 잘 알지. 이 만족의 기쁨은 우리 우정의 증표라고! 에이! 요리는 아직이야? 서둘러! 내 붉은 방망이 모험담도 다 끝나간다고! 보다시피 조금 힘들 것 같아. 으아, 저 녀석 완전 신났잖아! 체면이랑 밥이랑 고르라 하면 체면을 고르고도 남을 녀석인데! 일단 형님한테 안주로 배를 잔뜩 채우라고 하고 이따 상황 봐서 해결하자.
바로 만족의 기쁨인가? 역시 푸짐하네. 아주 훌륭해. 자자 친구 어서 앉아. 다들 친구 사이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일단 나부터 먹어볼까? 형님, 여긴 리월이니까 리월 풍습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리월 식사 예절상 손님이 먼저 들어야 해요. 어? 시노부, 넌 그런 규칙 같은 거 제일 싫어하지 않았냐? 예? 너마저? 아, 요리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그렇구나. 아, 좋아. 그럼 이 몸이 마지막으로 먹지 뭐. 그런 거였군요. 드디어 이 몸의 차례군. 제일 큰 조각을 먹어야지. 잠깐! 에? 또 왜? 최선을 다해볼게. 아참! 내가 이 요리의 유래를 설명하는 걸 깜빡했네. 요리의 유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먹을 수만 있으면 그 말이지! 아, 그... 설명도 안 듣고 먹는 건 가이드 없이 여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들으면 더 맛있을 거야! 확실히 차마다 즐기는 법이 다르듯 요리도 마찬가지겠죠. 설명도 듣지 않고 먹는다면 요리사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친구의 성의라고? 그건 무시할 수 없지. 자, 그럼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래, 일단 재료부터 소개하자면 망서객장과 적하주의 역사에 대해 말해보자면 여행자, 지금이야. 적화주의 그렇게 감동적인 일화가 있었다니!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만족의 기쁨 그 자체로구나! 이런! 아직 두부 요리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주제를! 다행히 요리가 얼마 안 남았네! 어? 시노부, 여행자! 언제부터 먹은 거야? 요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잠깐만요, 형님. 사실 그건... 잠깐만요, 이토씨. 사실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혼자 오는 바람에 아라타키파의 명성을 동경하는 제 가족이 당신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돼서 아쉽더군요. 남은 만족의 기쁨을 포장해서 가족에게 선물해준다면...
다들 매우 기뻐할 거예요. 그건 좀... 형님, 리월에서는 남을 돕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게다가 요리가 나왔을 때 구운 생선을 여러 개 드시지 않았나요? 저랑 아야토님의 목까지 말이죠. 뭐? 그게 너희 몫이었구나. 이야기에 너무 집중한 바람에 전혀 몰랐네. 그럼 아야토 형씨가 나 대신 안부를 전해줘. 에이! 여기 포장 좀 부탁할게. 천지를 가르는 경지의 최강자. 한 방이라도 더 먹여야지라. 리올에도 곤충 싸움 강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늦게 오진 않았겠죠. 공무로 방문하는 와중에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이랍니다. 방문하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법이죠. 축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한산한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게다가 이 시간대를 골랐기에 이렇게 재밌는 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포장한 두 분은 돌아가서 토마에게 해결을 부탁해야겠군요. 다 먹으면 항구로 돌아가 일해야겠네. 그건... 내가 설명할게. 형님께서 최근에 선원 일자리를 구해서 배를 타고 리월에 올 수 있게 됐어. 배가 입항하면 한동안은 자유시간이라 하나카도 장군을 보러 갈 수 있거든. 온 김에 보러 가는 것뿐이야. 무사히 넘긴 것 같네. 자, 정신 차리고 다음 손님들을 맞이하자. 시간이 참 빠르네. 내 손도 거의 다 나아서 내일이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수고했어. 마지막 날도 무사히 지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 휴, 저녁까지 정말 아무 사고도 없었네. 분명 우리가 능숙해져서 그런 거겠지? 첫날은 맵기랑 감 맞추는 것도 한참 매였어야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든 식은 죽 먹기라고. 이 시간에 설마 누가 오겠어? 아니다. 첫날 리니 일행도 이 시간대쯤에 온 것 같은데.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야! 엠버? 유라랑 미카도 있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밥 먹으러 온 거야? 방금 캐러밴 호위 임무를 완수하고 성문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어요. 원래는 휴대용 전투 식량을 먹고 계속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유라 대장님께서 리월 요리를 먹은 지 오래됐으니까 가는 길에 객전이 아직도 주문받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셨어요. 아! 유라의 제안이었구나! 오는 길 내내 전투 식량만 먹었거든. 가끔은 다른 것도 먹어야지. 무슨 문제 있어? 뭘 먹을까? 어? 잠깐! 왜 네가 주문을 받는 거야? 여행자는 지금 이 객잔의 요리사거든! 마침 잘 왔어! 여행자가 객잔 요리사로서 만드는 마지막 요리를 먹을 기회라고! 어? 그래? 유라가 아니었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네?
그럼 뭘 주문할까? 기억나는 리얼 요리가 별로 없는데. 미카, 유라, 먹고 싶은 거 있어? 명예 기사 선배님의 솜씨를 맛볼 수 있다는 건 제겐 좋은 배움의 기회인걸요. 뭐든 좋아요. 나도 아무거나 좋아. 다 먹고 빨리 가야 하니까. 네가 오자고 했으면서 왜 아무거나 좋다는 거야? 그럼 엠바,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그럼 나도 아무거나 좋아. 이봐. 미안, 먹고 싶은 게 도저히 떠오르지 않네. 아무거나 고르는 것보단 내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아무거나라고 했지만 술은 됐어. 저 둘은 못 마시거든. 하, 아쉽네. 저한테 탄산수가 좀 남아있어요. 아무거나라. 아, 요리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요청사항인걸. 손님의 취향을 모르니 어림짐작할 수밖에. 그래도 그동안 잘 해냈으니까 너라면 가장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야. 아무거나 만들어서 솜씨를 보여주라고. 좋네요. 간도 딱 좋고 쌀알마다 풍미가 가득해요. 막 나온 요리에 따끈따끈한 열기가 정말 그리웠어. 기사단 최고의 전투식량보다 훨씬 맛있다니. 말해봐, 이 요리 이름이 뭐야? 이 요리는 이름이 없어. 아무거나라고 부를 순 없는데. 이름도 없고 재료나 조리법도 평범해서 어디서부터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 재료랑 조리법이 평범하다고요? 분명 특별한 재료나 조리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맛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요리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배고파서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뜻인가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늘 차가운 전투식량만 먹어서 따끈따끈한 향기가 그리웠던 게 아닐까?
아, 이런 걸 불맛이라고 하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 향기만 맡아도 디어헌터 식당이 떠올라. 응? 디어헌터가 떠오른다면 리얼 요리를 먹으러 온 의미가 없는 거잖아. 맛이 아니라 안심되는 느낌이랄까? 아, 집에 돌아온 느낌이랑 비슷해. 안심과 집? 설마 이게 바로 언소가 말한 내 집 같은 편안함인가? 그래서 이 요리의 비결은 바로 정성인 건가요? 뻔하고 캐캐묵은 말 같지만 이 요리를 먹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 좋아! 이 레시피 기억해두겠어. 레시피를 외웠으면 요리 이름도 외워야겠지? 이 요리의 이름을 정했어? 그럼 내 집 같은 편안함 어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식량은 내가 자신 있는 요리 달빛파이를 개조한 건데 그걸 뛰어넘다니. 인정할게. 정말 잘 만들었어. 그래도 다음에 몬드에 오면 내가 만든 원조 파이를 꼭 먹어보도록 해. 아, 미안. 네가 온 줄 몰랐어. 조금 전 그 요리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 같았어. 나도 잊고 있었던 맛이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리월 요리를 종종 하셨거든? 같이 저녁까지 훈련하고 돌아오면 나는 늘 식탁 옆에서 냄새를 맡으며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시길 기다렸어. 유라도 가끔 왔는데 늘 투덜거렸지만 맛있게 먹었지.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또 유라의 원한을 살 거라고. 대단장님을 따라 원정을 떠났을 때 전 종종 취사일도 담당했어요. 취사 환경이 좋지 못해서 밥은 늘 어설펐지만 그래도 다들 맛있게 먹어주셨죠. 돌이켜보니 그것도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솔직하네. 자, 전에 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넣었어. 이런 만큼 받아야지. 오예! 며칠간의 피곤함이 싹 가시는 기분인걸? 겨우 며칠 사이에 이 정도 경지에 오르다니.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주방을 양보해야겠네. 좋지. 다음엔 친구들이랑 같이 와. 내 솜씨를 보여줄 테니까. 그 전까지 또 손 대지 말라고.